안녕하세요. 윤트입니다. 앞선 강의에 이어 오도권을 기타에 맞게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앞 강의를 완벽히 숙지하고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이전 강의의 링크가 있으니 먼저 꼭 시청하시고 이번 강의도 시청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오도권을 반드시 암기한 상태로 이제는 한 줄에서만 12키의 음계를 찾는 것입니다. 자, 1번 줄에 C라는 음계를 먼저 찾아주셨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F가 되겠습니다. 이전 수업에서는 C라는 음정을 6줄에서 동시에 다 찾는 연습을 하였는데 이제는 한 줄에서만 C라는 음정을 찾아가는 거죠. 자, C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음이었죠? 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플랫, 그 다음 E플랫, A플랫, D플랫, G플랫, B, E, A, D, G 너무 빨라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암기가 아직 덜 된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12키의 음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빠르게 암기를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이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천천히 할게요. 이번에는 C를 찾고요, F 찾고요, B 플랫도 찾고, E 플랫, A 플랫, D 플랫, G 플랫, B, B, E, A, D, G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번 줄에 전체 음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음악에서 사용되는 음계는 12개의 음이 사용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1번 줄에 E, F, G 플랫, G, A 플랫, A, B 플랫, B, C, D 플랫, D, E 플랫, E 이런 식으로 아, 1번 줄에는 이 음계가 여기 위치하여 있구나, 이걸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여러 가지 코드를 만들고 스케일을 연주하는 데 무리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줄은 이렇게 되겠죠. 2번 줄의 개방연의 음계는 B이기 때문에 B에서 B까지의 12개의 음계를 찾아주시고, 근데 그냥 찾는 B, C, D 샵, C 샵 이게 아니라 오도권의 순서로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C를 찾고 F, B 플랫, E 플랫, A, D, G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는 거죠. 순서를 12키 순서에 맞게 찾으시는 거예요. G도 역시나 그렇고요, D도 그렇고요, A도 그렇고요, E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판 암기가 전체 12프렛 안에서 되시면 이것을 이제 연주나 코드 만들기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한 줄씩 연습을 하셔서 나중에는 1번부터 6번까지 쫘라라락 반드시 12개의 음계를 암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